잠깐 저를 봐주시죠. 이게 강사가 강의를 하는 사람을 봐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쑥스러워서 잘 안 되죠. 자, 오늘은 제가 시그니처 성리학교라고 유인물을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책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게 저희가 막 9기, 10기 성리학교 때 사용했던 교재인데 선교사님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기 집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미 책을 읽었을 텐데 이 책을 다음 주에 한번 더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선교학교 기간 동안 책을 주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빌려줘서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 서점에서 알아봤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권을 샀습니다. 우리 홍성원 집사가 자기 돈을 후원을 해서 샀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후원을 한 거라 그 책을 제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되 또 저희 교회와 또 저희 해외선교연회에 맞는 말로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할 거니까 그 대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강의 100번 잘하는 것보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훌륭하더라고요. 이 책을 잘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인물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인물. 유인물 보면은 같이 한번 가로 빈칸이 있는데 빈칸을 빼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 사역이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에 있어 선교사만큼 귀하다. 자, 이 그 빈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 나는 김성수 장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해가지고 빈칸을 채우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2번에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가 없으면 우리 인천 순복께서 파송한 선교사 어느 누구라도 이름을 대도 되고 아니면 뭐 바울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게 그 선교사만큼 나는 귀하다라는 그 취지가 오늘 보내는 선교사 강의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빈칸을 다 채우신 분은 빈칸을 읽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김성수 장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 사역이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어 선교사만큼 귀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 5분 기도 끝났고요. 20분에 30분 정도 물론 시간이 저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강의를 잠깐 하고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도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바로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목차를 보면은 보내는 선교사의 중요성, 격려 후원, 사용물자 후원, 재정 후원, 기도 후원, 그리고 연락 후원, 귀환 후원, 당신의 자리.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를 책을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해외선교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선교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다른 나라, 타문화에 파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전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임원방에는 제가 한글 파일을 넣어드렸고요. 우리 회원방에는 한글 파일을 넣어드리지는 않았는데 언제든지 이 내용을 또 요약해놓은 내용이니까 보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질문을 저는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고요. 여러분 답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이상은 꼭 그 답변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선교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또는 나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또 불쌍한 사람, 안된 사람, 어려운 사람,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다른 말로도 느낌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선교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김경혜 선교회장님. 선교사 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띄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환경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겪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 불쌍한 사람, 뭐 안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없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우리 조순아 권사님은 선교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아, 예. 네,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보내는 선교사라고 앞에 세 자를 더 붙였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여기에 계신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자, 보내는 선교사라고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부담이 있어 보입니까? 부담이 없어집니까? 또는 선교사보다는 조금 부담이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텐데,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 다 보내는 선교사.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보내는 선교사 아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오늘 강의가 보내는 선교사니까 오늘 나가실 때는 다 보내는 선교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는 왜 하는 것일까? 선교는 왜 하는 것일까? 첫째, 예수님의 지상명령. 두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 복음을 어째서 사람들은 듣고 바로 믿지 않는지. 선교는 왜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박성균 사무국장님. 네. 선교 왜 하죠?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예, 정답이에요. 네. 선교. 제가 선교,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거룩하진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해야 될까? 아, 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유광인 우리 집사님, 선교 왜 해야 되죠? 선교는 저기 뭐야? 저도 작년에 조금 그 신앙적으로 조금 사회에 있어가지고 복음성에 그 세상적인 발걸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교 쪽으로 하는 그 찬송가인데, 그걸 그때 듣고 이제 좀 마음이 영성적으로 감동됐어요. 내가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이 성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누구나 성교사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광인 집사님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선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한 분 있으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부르리요? 네, 이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선교는 왜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선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이 선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안 해도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선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안 믿잖아요. 저부터도 뭐 그랬었고, 모태신앙들은 어머님이,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이제 믿었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선교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진이 또 찾아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 동료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았네요.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안 믿어져요. 안 믿고요. 그래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은 네. 예. 뭐.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그것도 아내 때문이죠. 네. 결혼을 잘했더니 예수를 믿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꼭 누가 있냐면 사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은 지금 어느 권세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길 때마다 그 어두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빛을 전등을 켜면 빛이 바라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빛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책에 보면은 이제 격려구원 쪽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격려구원.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선교사 파송 예정자가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또 여러분의 친구, 동료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잘 결정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하고 손 들어보세요. 자, 내 가족 중에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이 나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교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줘.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너 정말로 정말로 결정을 잘했다. 정말 축복한다. 라고 말해주시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조금 더 기도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자기 가족이나 이게 자기 친구나 자기 동료가 되면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기에 이미 선교사 가족들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조성원 선교사님 선교 나간다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아니다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친척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동료이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워서 나랑 같이 더 일하자 우리 교회에서 더 일하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못 믿어워서 야 너까지 깨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일지라도 또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때 선교사로서 못 미칠지라도 한번 어떻게 말해보죠.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래 잘 결정했다. 내가 기도해줄게. 잘 결정했다. 내가 기도해줄게. 한번 시작. 잘 결정했다. 내가 기도해줄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잘 결정했다. 내가 기도해줄게. 근데 이 말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선교하려고 마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말을 못 듣고 심지어는 험담을 듣기도 하고 니까지 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좋은 말로 야, 너같이 유능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나와 함께 또 우리들과 함께 일해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선교사님으로 결정된 분들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잘 다녀오게 정말 멋져 우리가 함께 하겠네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 더 힘이 나겠죠. 그 다음에 선교사에게 격려하는 한마디를 말로 못하면 포스트잇이라도 이렇게 써서 아니면 뭐 휴지 조각이라도 써서 말로 못하면 그것이라도 하시고요. 또 우리는 여기 선교회로 뭉쳐있기 때문에 선교회에서 그걸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격려 후원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물자 후원, 재정 후원 이거는 제가 잠깐 먼저 지나가고요. 기도 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기도를 통해 기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선교회의 회원들은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 해외선교회의 회원이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 기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로마서 15장 30절, 그 다음에 빌레몬서 22절,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글 써 있는 걸 제가 잠깐 옮겼는데, 교회는 유일하게 세상의 권세자인 사탄과 싸우고 있다. 여기에 책에 있더라고요. 세상의 권세자인 사탄. 그러니까 교회만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탄과 유일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만이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사탄에 대응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잘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교회만이 인류 문화의 타락과 파괴와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체드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마귀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 없는 학문, 사역, 종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지식을 업신여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많은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어떤 많은 설교에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뭘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부터도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빨리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김종범 우리 회장님, 이번 태국 선교회 후원회 방 준비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많이 하고 계세요. 한 명씩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처음이라 하고는 있는데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보니까 기도 회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또 지식이 많고 이런 성경 이런 성경학교 통해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을 해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잠시라도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적어보세요. 읽어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로마서 15장 30절, 빌레몬서 22절, 빌립보서 1장 19절, 그 다음에 시편 150편, 빌립보서 4장 6절,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 절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선교사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물어보라. 여러분들 선교사님을 자주 만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선교사들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을 내가 옆에서 들어보면 언제 들어가세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면 언제 들어가는지 알아서 내가 당신을 한번 섬겨주겠다라는 말로 의미는 들리지만 선교사들은 그 말이 제일 싫답니다. 만나자마자 언제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선교사님 보면은 언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언제 오셨나요? 시간이 언제 되시는지 저랑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이번에는 어떤 일로 오셨는데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들었다면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또 오늘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기도 후원자를 동원하는 겁니다. 기도 후원자를 동원하는 거. 여기 있는 분들이 선교학교 11기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에 많이 넣고 가는 건 좋지만 여기서 작정 하나 딱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전도 기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전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할 사람 한 사람 이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10명을 적으면 더 좋겠죠.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그 노트에다가 제가 나눠드린 노트에다가 딱 한 사람만이라도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어머님, 자기 아버님 또는 구역의 어떤 성도 또는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파트너, 동료 뭐 어떤 사람이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한번 말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이번 주 주중에 한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적었죠? 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박계숙 집사님, 네. 누구 적으셨어요? 저희 동네에 살던 강윤숙이라고요. 예. 한 살 어린 동생이요. 아,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교학교 때 3강 때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저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자고 한 명 이상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거는 기도책자가 있어요. 아니면 내 거 기도책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거 복사라도 하나 해가지고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그러면 해줘라 라고 이렇게 뭘 줘야 되겠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행동이 없으면 그분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카톡에 사진 찍어서 그걸 카톡에 보내줘도 되고 복사를 안 해도.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우리 정현우 회장님 누구 이름 적으셨어요? 이봉수하고 우리 조카 오영환. 아, 두 분 적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 후원자를 동원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찾냐면 내 집에서부터.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 아내, 딸, 남편보다는 자기 자식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 손녀, 손자. 어릴수록 좋아요. 나랑 같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선교사가 있는데 태국이면 태국, 베트남, 베트남,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카톡으로 메일 보내줄 테니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일주일로 해도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해주자. 그러면 손녀들, 손자들한테 뭐 선교를, 그 말씀을 보자, 공부하라는 말보다 어쩌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할머니가 좋아하는 선교사니까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어디서 찾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 다음에 동역자에게 무슨 말로 기도를 요청할 것인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요. 기도 후원 동역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전해주고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10명, 20명 적으면 그 이름 외우기도 힘드니까 한 명에서 세 명 정도 기도 동역자들, 그리고 그 기도 동역자가 그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우리 선교에 나온다거나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다른 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뭐 3개월이 지나든지 또 1개월이 지나든지 지나면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기도의 동역자를 섬겨봐라.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방이나 밴드에 올려주셨으면 좋은 소식으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이나 심정이 어떠냐, 불안해지는 건 아니냐, 또는 뭐 희망이 있냐, 소망이 생기느냐, 또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느냐, 또는 선교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알아가는 게 있느냐. 내가 일본에 대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궁금한 게 없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뭐 일본에 뭐 예를 들어서 오사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오사카가 어떤 지역인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 손녀, 손자 또는 아들, 딸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분이 관심이 없으면 일단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기도 동역자를 섬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책에 보면은 목차에 연락 후원이라고 있어요. 연락 후원. 연락 후원이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에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선교사에게 편지를 직접은 아니었지만 해외 선교위원회에 와서 선교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다면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합장을 써야죠. 근데 우리는 늘 선교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편지를 쓰는 거고 나는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걸 듣고 기도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끝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러구나, 답장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선교사가 당연히 선교보고를 하고 선교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저도 멈췄어요. 근데 아, 나도 답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페이스북을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아니면 편지로 하든지 뭘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답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편지가 한 통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통이라도 편지를 답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자, 기도의 동역자에게 어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선교 편지 쓰라고 하면 힘들죠. 한 줄 이상 가진 않잖아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선교의 중심으로 선교사에게 말 한마디 한 줄이라도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써서 착착착착 모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안지역 뭐 이렇게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는 뭐 선교사님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 선교사님이라고 말 못하고 누구 아빠 아니면 뭐 누구 엄마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런 호칭들. 그 호칭을 적어서 무슨 선생님 써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성비학교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성비학교 있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언젠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선교사에게 편지 쓸 거를 1년 내내 또 쓸 수는 없잖아요. 매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내자. 그럼 1년에 한 번이 만약에 선교사의 생일이거나 결혼기념일이거나 또 자녀들의 생일이거나 또 자녀들이 입학을 했거나 자녀들이 뭐 출산을 했거나 그런 어떤 그런 기회에 그런 특별한 기회에 한 번만이라도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력 편지를 받고 그분들이 아마 삶의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 혹시 소식 들어본 사람 좀 들어보세요. 선교사들도요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있고 특히 선교사를 다 마치고 여기에 와가지고 생활하다가 자기가 고독감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또 자기가 어쨌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자살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도 똑같아요. 우리나 그 선교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자살하는 선교사가 없도록 또 여러분들 선교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편지 한 장 써주시면 그걸 힘없고 자살하려다가도 아니면 낙담해서 쓰러지고 무너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귀한 사역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당신의 자리라는 또 그 목차가 있어요. 자 당신 저 질문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모임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막연하죠, 사실은. 자, 이런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민족으로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가는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의 견고한 후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작은 교회 또는 선교회 구역 봉사 모임이 한 나라 아니면 수많은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불과 100년 전에 뭐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 그러니까 3.1절 1919년 3월 1일만 해도 1%가 되거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아주 교회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됐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저르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기까지 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선교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학교를 우리가 듣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첫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기도 후원자 기도 동역자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만이라도 해주세요. 그것까지만이라도. 두 번째 선교사에게 편지를 받고 선교사에게 뭘 한다? 답장을 한다. 제가 지금 돈 내라는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은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편지를 하기 시작하면 돈 내란 말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돈을 또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듯이 재정의 후원자를 모집하게 돼 있어요. 하던 걸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선교 부흥 운동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건데, 이 책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뭐 강의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아주 좋은 예와 함께 실제적인 강의 그 이야기도 아주 잘 해놨어요.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서점에서 구입하기는 어렵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 제가 오늘 주제 강의가 보내는 선교사니까 이 책을 하시고, 제가 요거는 우리 추진해 집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추진해 집사님한테 제가 여기 노트 막 이렇게 낙서인 것도 그냥 갖다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 3명은 이 책을 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빌려가라 그러면 양보를 먼저 하는 바람에 아무도 안 빌려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 자, 아까 책이 있는 사람들은 책을 가져와서 다음 주에 빌려주시고요. 오늘 책을 빌려갈 사람 3명 손 들어봐 주세요. 예, 3명 손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추천해서 일단 이름 적어놓고 다음 주에 꼭 가져오게끔 전화해서 가져와야지 다음 사람이. 제가 길 보지 빨리 가겠는데. 그 다음 주에 꼭 가져오셔서 안 읽어도 가져와야 돼요. 안 읽어서 일단 가져와서 다른 사람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빠르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질문 하라면 절대 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없죠? 네, 질문 없으면 이 시간에 원래 몇 시까지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11시 반? 네, 끝날 시간 되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거는 딱 한 포인트, 뭐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 들은 것 중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편지라고라도 하든지 기도 후원 동역자라고 하든지 한 단어만이라도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그 말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오늘 들은 말 그대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선교사가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자. 2016년 6월 19일부터 이거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선교회적으로나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주여 삼창하고 한 2, 3분 정도 한절에 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